정치가 고갈돼가지고 도저히 지금 합류하지 않을까? 전체 컨셉은 블루 비전, 그러니까 이상혁 부사장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중국 시장에 런칭하는 모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의 건축학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만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네스 G80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모델이고요. 전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컬러에 대한 포인트 많은 신경을 써서 디자인 포인트를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현재 마그마 컨셉의 제네시스 S 컨스트카나 이런 것보다는 양산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럭셔리 쪽 세단에서 많은 주목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시장에 걸맞게 블루칼라하고 시트 포지션까지 이상혁 부사장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블루칼라가 중국의 특히 베이징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을 했고 휠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의 어떤 건축이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만든 그런 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서 보시고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전동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번 북경 모터쇼, 베이징 모터쇼는 올 지금 프레스 데이에만 12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12만 명. 그 완성도가 나쁘지 않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봐봐요. 네, 지금 이상혁 부사장. 아니고 인사드릴게요. 하려고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아유, 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마그마 컨셉은 예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네. 중국 시장에서 지금 보시는 마그마 컨셉에 대한 중국 시장하고의 좀 잘 어울린다든지 그런 거 생각한 점 있으세요? 일단 처음 런칭을 했으니까 이제 마켓 반응을 보고 또 이제 또 중국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우리의 마켓 제네시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고객과 어떤 접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우리 잘 이해하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컬러를 선택하신 게 중국 색상이 좋아하는 이쪽 약간 붉은 계열 쪽 그러니까 마그마 저희 마그마 라인은 저희 퍼포먼스 라인을 상징하는 그게 한 컬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마그마의 어떤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마그마의 열정을 표현하겠다 이런 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한 컬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컬러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또 마그마라는 비전 안에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저희가 이제 마그마 블루 같은 경우는 중국 그 고객들 테이스트에 맞춰서 저희가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충분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블루 비전 같은 경우가 네. 중국 시장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런 럭셔리한 블루 컬러. 발표할 때 청춘 원하는 베이징의 좀 철학적인 건축 같은 것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시트 안쪽에도 굉장히 메타로 시트를 하는데 어제가 내 시트 여기 지금 휠 같은 경우도 보시면 특이하죠? 그리고 제가 포인트 블루 포인트를 많이 줘서 컨셉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 디자인입니다. 블루 컬러를 잘못 건드리면은 차체가 정말 이상하게 보이고 전체 바디의 포인트가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G80 EV 전동화 모델을 베이스로 마그마 컨셉을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 비전은 약간 이런 그 우락부락한 스타일이 아닌 반면에 지금 현재 마그마 컨셉의 제 G80 EV 모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휠 같은 모양도 아주 엣지스럽게 별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휠 디자인이 전혀 아니죠. 안쪽에는 레이싱에서 수준하는 이런 헤드
뿐만 아니라 시트 포지션 이런 부분들도 약간 레이싱 모델을 활용을 했고, 이쪽도 멀쩡하게 카본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이고요. 전체적으로 쿠페의 디자인이 중국 럭셔리 카를 애호하는 차량에 맞게끔 잘 만든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네, 마그마 블루비전. 네, 블루비전이 블루컬러. 이건 이제 마그마 컨셉을 적용한 블루 컬러를 더한 G80 전동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에 속하는 아래 하단부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G80 EV 모델인데요. 이쪽도 보게 되면 블루 LED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V의 컨셉, V자 부분이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상고가 거의 땅에 닿을락 말락 그 정도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 LED 부분도 역시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혁 부사장의 말에 따르면 블루 컬러를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쪽에 더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특징 갖고 있는데, 이 블루비전 같은 이 모델은 마그마가 아니고 G80 블루비전 모델이 되겠는데요. 후드에 이 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퀄리티가 전혀 다른 수준이죠. 그 고정적으로 후드의 색상과 옆에 측면 바디 색상을 전혀 다른 펄의 느낌을 더 많이 주죠. 컨셉의 작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투톤 컬러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컬러의 정형화된 색상의 어떤 콤비네이션과 콘트라스트의 대조를 상당히 다르게 잡고 펄을 더 집중적으로 올려서 같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같은 블루비전 모델이고요. Vehicles will represent the most dynamic side of Genesis as an industry disruptor. 包括至高2万元的置换补贴，客户专属定制金融方案。 年换利率低至1.8%，北京车展期间购车还可限时赠送88888新钥匙。此外，首批GV80轿跑豪华版车还可免费升级全景天窗。我们希望这些诚意满满的福利能让大家感受。여러분이번 투경 모터쇼 베이징 모터쇼는 올 지금 프레스데이에만 12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엄청난 숫자죠.